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상입니다. 오늘은 네이프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자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서로 공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이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. 풍물을 먼저 하겠습니다. 층이 있는 일자머리에 보통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우리가 예쁜 두상을 만들려면 좀 이렇게 좀 물음표 느낌으로 저는 커트를 많이 합니다. 그 생각을 하고 가장 뒷머리가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커트를 합니다. 그런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판넬을 뜨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버티컬을 많이 사용합니다. 버티컬 90도 최대한 들고 조금 더 짧게 해보겠습니다. 버티컬 라인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프를 파악하고 커트가 들어가느냐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이프 라인에서는 변수가 되게 많죠.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잘못 나와서 좀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리 나신 분들,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런 머리를 어떻게 커버링 하면서 아름답게 선을 목선에 붙이면서 이렇게 커트를 할까? 버티컬 섹션의 90도 각도에서 모두 다 디렉션, 한 지점으로 다 와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거의 끝쪽으로 왔을 때는 거의, 끝머리, 이어 사이드 머리가 거의 자를 게 없겠죠? 그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두 번째 판넬. 세 번째 판넬. 네 번째 판넬. 끝머리도 마찬가지로. 이렇게 기본 베이스 라인에 커트를 하신 다음에, 제가 좀 자르는 방식은 이제 가위를 바꿔서 이제 스트레이트 가위로 전반적인 느낌을 잘랐기 때문에 이제 약간 C커브 가위로 목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안착될 수 있도록 저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스, 사선 슬라이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. 잡으신 다음에 앞쪽 머리로 그대로 코너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폐줄로 가볍게 미세하게 잡아주시면서 안착을 냅니다. 목선이 감아질 수 있는 느낌으로 커트를 할 수 있게 라인이 있으신데 저는 테크닉으로 미세하게 감아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섹션을 최대한 얇게 잡아주세요. 그리고 판넬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무거운 느낌과 가벼운 느낌의 판넬이 항상 이렇게 존재합니다. 그 판넬 느낌으로 저는 살짝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더 해주세요. 이렇게 제가 어떤 느낌의 테크닉으로 컷을 했는지 체크 한번 전체적으로 커팅 자체가 한 지점으로 와서 디렉션을 모두 다 해서 잘랐기 때문에 좀 더 느낌이 길어지면서 감아주는 느낌. 근데 속라인에서 질감으로 좀 더 속에서 말아주는 느낌. 긴 머리가 짧은 머리를 감싸는 느낌으로 저는 커트를 했거든요. 이 느낌에서 이제 말려본 다음에 어떤 느낌인지 보시고 여기에서 디자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라인 정리하는 방법과 이 라인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더 연결할 건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. 길게 하실 거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감싸지는 느낌의 긴 느낌으로 연출이 될 거고 백을, 사이드를 좀 이렇게 층을 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이 되겠죠. 가벼운 느낌이 그런 느낌에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민라인을 먼저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. 길이 선정 전반적으로 좀 세워서 이렇게 포인트 커트 느낌으로 해서 좀 지금 카메라 보시게 되면 방향 자체가 뒤에서 안 보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자르고 있죠. 저는 항상 라인감을 자를 때는 이렇게 사이드에서 먼저 보고
그 커트 라인을 주시하면서 커트를 합니다. 이렇게 라인을 보면서. 그리고 좀 무겁다 싶은 정도의 머리는 포인트 커트를 쳐도 되고, 뭐 슬라이스로 쳐도 되고, 좀 다양하게, 좀 미세하게. 미세한 느낌으로 커트를 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. 무겁다 싶은 데는 이렇게 포인트로. 저는 이제 전반적인 느낌에 레이프 라인이 조금 이렇게 지금 두상 형태로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부분부터 라인이 이렇게 감싸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완성해 봤고요. 이 느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주로 많이 쓰는 게 좀 층이 없는 머리도 쓰고요. 층이 좀 많은 머리를 또 많이 씁니다. 개인적으로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할 때 많이 쓰는데, 저는 커트를 할 때 민라인 이 레이프 라인에 커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 네이프 라인 자를 때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컷입니다.